사람을 구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도움이 되는 로봇을 만들고 싶은 미래의 로봇공학자 강준규라고 합니다. 로봇은 불가능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책이나 만화책을 봐도 사람들을 막 도와주고 구해주는 로봇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나를 지켜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 본 순간에 이거는 정말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어떻게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세요? 제가 직접 만든 로봇들이에요. 다 여기 주셨다고요? 전선들 보이세요? 이 전선은 인간으로 따지면 혈관 역할을 하는데요. 각 모터와 모터를 이어줘서 결국에는 중요한 부위는 인간으로 따지자면 심장, 로봇한테는 제어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슴에 보시면 절대거리 센서가 달려있는데요. 감지값을 조정함에 따라서 최대 2m까지 앞에 있는 전방의 물체를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 10살인데 어떻게 저걸 다 할 수가 있죠? 이 작품은 북촌음악 살롱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혹시 턴테이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턴테이블을 한번 만들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봤는데 근데 왠지 LP만 있으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3명의 밴드를 직접 제작해서 넣었는데요. 어머나 어머나 귀여워. 이 제어기와 스마트폰이 연결이 되는데 이 터치위치를 누르면 프로그램 1년씩입니다. 여기에 서브 모터만 4개가 들어갔고 감속 모터 하나, 적외선 센서, LED가 들어갔는데요. 서브 모터들은 이 로봇들이 움직이는 역할을 맡고 감속 모터는 시계가 계속 돌아가는 역할을 맡아요. 이게 바로 저의 또 다른 작품인 개동 밥그릇이라고 해요. 뭐? 개동 밥그릇. 개동 밥그릇? 적외선 센서의 가불을 조정해서 고양이가 감지가 되면 이쪽 서브모터의 위치가 변환되면서 막고 있던 출입구가 열려요. 와, 진짜 이거 만들었어? 근처에 가지 않아도 로봇이 알아서 밥을 주니까 고양이들이 그 사람이 있다는 부담감 없이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코모도 왕조가 되는 강력한 독소화 물질들이 결합한 복잡한 혼합물이 생성됩니다. 뭐야? 그건 뭐야? 코모도 왕도마루. 코모도 왕도마루. 이 영상을 보니까 얘네가 대각선 방향으로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게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가길래. 대각선으로, 그렇지. 오. 원하는 대로 안 되나 봐요. 와. 야, 엄마랑 아빠랑 그걸 다 지켜보고 있어요. 다시. 오, 간다. 앞으로 간다. 앞으로 간다. 아, 춤을 추네. 오. 우와.
굉장히 우수해요. 그래서 뭔가를 딱 봤을 때 그 3차원적인 물체를 구상하고 엮어내고 표상하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70개는 적어도 그 정도는 만들었을 것 같아요. 만들고 부시고 만들고 부시고 이 과정을 반복했는데 그 로봇을 다시 분해하는 과정이 너무 마음 아팠던 것 같아요. 완성했던 거를 무슨 친구 하나 잃는 느낌, 가족을 하나 잃는 느낌 거의 그 정도. 와우! 와! 이게 뭐예요? 비밀 연구실? 여기서 아, 연구실이에요? 줄을 레고 만들고 종잡기 하고 줄을 그러죠. 4살 때부터 시작해서 그냥 유치원 갔다 오면 그냥 여기에서 계속 생활했다니까. 제가 가장 아끼는 점 1. 예. A4용지 120장을 연결해서 열은 거예요. 이게 120장이야? 네. 120장? 여덟 되는데 5-60장. 위에 갑옷도 씌운데 5-60장. 망토 한 10장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얼마나 걸렸어요? 일주일? 일주일? 밥만 먹고 잠만 자고 계속 하는 거죠. 대략 한 3,000개 정도? 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날린 종이는 수만 장은 되죠. 와. 종이접기는 디테일, 창의력 그런 건 끝판왕이에요, 진짜. 종이접기로 먼저 해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거를 로봇으로 만들고 하는 거죠. 준비도 혹시 만들어보고 싶은 로봇이 있어요? 저는 사람을 구조하는 로봇으로 만들고 싶어요. 정말 절실히 요구되는 로봇이죠. 본인이 로봇 만들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시각장애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걸 좀 만들어보고 싶다고 해서 만든 적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판에 됐어! 진짜? 완성됐어! 같이 해보자! 마이 아이 아무 반응이 없는데? 다들? 어? 소리가 들려, 준비야. 그러네. 장애물이 생기니까 소리가 나요. 소리가 빨라지면 뭐가 위험이 있다는 거야? 장애물이 그러네? 있다는 거지. 이거는 제가 진짜 너무 만들어 보고 싶은 건데 이거는 저의 이제 꿈의 로봇이에요. 설계도 봐. 이게 뭐야? 화사봇이라고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해내는 로봇이. 아,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해내는 로봇, 화사봇.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불에 타지 않아야 되거든요, 로봇이. 그렇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 투명한 바깥쪽에 이 공간들이 있는데 이 공간에 물을 채워 넣었어요. 이 로봇의 발화점을 넣어서 불이 잘 안 붙도록 했고 이 팔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제천에서 불이 났었잖아요. 어쩌지도 못하고 소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로봇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아이고야.
저도 이게 구현이 실제로 될지 작동도 될지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뭔가 되게 복잡하다. 화사봇. 화사봇.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는 로봇. 아. 아빠는 촌스럽다고 하지만 저는 이름이 마음에 듭니다. 아, 나도 마음에 들어. 아, 근데 좀 설명 좀 해줘. 뭐 어떤 능력이 있어요, 얘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위에 있으니까 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작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큰 로봇을 움직이려면 동력이 문제잖아요. 그렇지, 항상 문제지. 그래서 화성에 간 큐리오시티 봐도 그 원자력 봉으로 열을 만들어서 하는데 여기에다가 원자력 봉을 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화재 현장이다 보니까 열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어요. 아, 화재 현장 자체를 이용한다? 네. 그 되게 발상이 신선하다. 아, 화재 열을 이용해서 자체로 에너지 생산하는 거야? 준규가 상상이 굉장히 디테일하다, 되게 자세하다. 감사합니다. 너 그거 굉장히 좋은 재능이야. 그런데 이거 단점이 있는 구조가 있는데 뭐냐면 이런 구조는 앞에 큰 장애물이 있을 때 넘어가기가 되게 힘들어. 힘들어요? 왜냐면 이것을 넘어가기 위한 최대의 사이즈는 아마 이 바퀴의 요만큼일 거야. 그래서 보통의 캐터필러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반대로 생겼어. 이렇게 반대로 생겼어. 그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있으면 앞에 이만한 물체가 닿으면 그걸 타고 넘어가는 거지. 로봇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거야. 과학자는 한 번 만드는 게 아니야. 한번 만들어보고 실험해보고 잘못된 거 보고 다시 또 업그레이드하고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맞지? 네. 야, 이런 거 진짜 만들어주면 진짜 대박이겠다. 야, 좋은 가르침이야. 나중에 그렇지. 그거 만들어보자. 네. 내 동료가 되라. 꼭 만나자. 나중에 맞지? 앞으로도 로봇을 더욱 즐기고 사랑하는 미래 훌륭한 로봇 공학자 강준규가 될게요.